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나주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 총리실 김성민 사무차장과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의 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이 완료되면 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기반과 지역 산업의 활성화, 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균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732만 7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인구 5만 명의 자족형 거점 도시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 부지 조성률 85.2%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하고 9개 기관이 건축 허가 승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한국전력공사 이전 청사 착공식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80개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